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받은 글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늙은 농부의 마지막 일기, 경북 신도청 이주민 이야기. 글쓴이 어주자. 일평생 땅만 파먹고 사신 농부가 있었다. 삽자루를 들고 논으로 가면 전박이, 개구리알, 물방개, 잠자리, 문온의 우렁이, 둔벙이, 미꾸라지, 말풀 사이 소금쟁이, 썰해질 이후 끼는 청포, 논뚝 파는 땅강아지, 바람을 가르는 제비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고,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면 밭두렁에 핀 살구꽃, 간밤에 파놓은 두더지 굴 고추밭에 같이 독사. 밭두버리에 들지 가족, 하늘 높이 뜬 종다리, 뽕나무에 걸쳐진 새박이, 콩밭에 돼지나물, 밍밭에 배추 뿌레이, 그런 땅에 이랑을 치고 씨앗 뿌리고 해마다 숨이 칵칵 막히는 7, 8월 땡볕에는 목줄을 타고 내리는 소금 덩어리가 서너 마른 넘었다. 그렇게 순 땅만 파먹고 뼈가 녹도록 일하여 군함매를 다 키워 객지로 내보내고 살만하니 덜컥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시고 홀로 고향에서 살다가 나이가 80을 넘기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노쇠해져가고 군함매 중 아무도 아버지요, 이제 농사일 그만하세요. 위로하는 자식 없다가 그놈의 정치꾼들이 경북 도청을 이전한다며 20년 넘게 떠들었는데 그때마다 경북 도청이 구미로 간다니 영천으로 간다니 하다가 영빼미 골 넘어 양빼미로 결정이 나고 난 이후 여기저기 땅 매매가 한창입니다. 땅 매매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땅도 별로 좋지 아니하던 산 아래 천수답 김노인 땅도 덩달아 올랐다. 부동산업자는 김노인 산 아래 땅은 절대 농지도 아니고 잡종지이고 도청 이전 예정지로부터 불과 2km 떨어지고 산속이라서 모텔이나 식당 하면 아주 좋은 자리라며 돈을 더 쳐줄 테니 땅을 팔라고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김노인은 문전옥답을 우째 파니껴 안 파니더 고개를 쳤다. 평당 3만원에도 팔리지 아니하던 땅이 읍내에 20개도 넘는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서고 나서 10만원이 훌쩍 넘어서자 영빼미 마실에도 도시 자가용들이 들락거리고 객지 자식들도 갑자기 양철 영감 뽕밭 두버리에 땡벌집에 벌 들락거리듯이 자주 고향 부모님들을 찾아왔다. 한마디로 효녀 효자 가가호라 갑자기 영빼미 마실에도 도시 효자들이 득실거렸다. 자연 한두 집 늙은 농부들은
평생 땅만 파고 살던 고향집을 정리하고 며느리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대구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떠나갔다. 김노인도 그리 내키진 아니하지만 유독 맏며느리가 땅을 정리하고 서울 올라오시면 남은 여생을 더운 물이 칼칼 나오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준다며 사정사정하여 결국 초상이 물려준 문전 옥답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한 1억씩만 도와주시면 이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40평으로 늘리겠다 하더니 하면서 늙은 아비에게 포채됐다. 허긴 땅이 오르고 벌써 몇 집이 형제 간에 싸움도 벌어지고 심지어 미국 이민 갔던 아들도 돌아와서는 자기 몫을 요구하는 집도 있었다. 김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러다간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땅 싸움에 휘말려 자신은 묘 앞에 술 따라야 할 제산 날에는 여느 집처럼 형제들이 따로따로 올 것 같은 걱정도 앞섰기 때문이다. 결국 땅을 정리하고 서울 맏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다. 땅 판 돈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날 서울서 제법 사는 둘째 며느리와 자신을 모시겠다는 맏며느리 사이에 결국 설 전이 오가고 부산서 아파트 앞에서 채소 장사하면서 어렵게 사는 딸은 눈물 찔끔찔끔 거리면서 떠났다. 가슴이 울컥하네. 폭삭 늙은 농부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할 즈음 이미 반년 전에 땅을 팔고 일산에 사는 아들 집에 갔던 논실대기가 도로 시골로 내려왔는데 돈은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고향에서 기거할 방이 없어서 본 동네는 살지 못하고 절 뒤 마을 빈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안 가야 되는데 마을 늙은 친구들 배웅을 받으면서 눈물을 비비고 고향을 떠났던 김노인이 무슨 연휴인지 3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다. 달랑 오다 한보따리 하나만 들고 없네. 버스 정류장에 내린 김노인은 밝은 대나대는 고향 마실로 들어서기 너무 부끄러워. 읍내 뒤쪽 천방 뚝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석 달 전 버리고 간 고향 빈집으로 더듬더듬 다시 들어가셨는데 간간이 꺼이꺼이 낮은 헛기침 소리가 새벽이 다 되도록 들리셨다. 마을의 늙은 할매들이 그런 김노인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었지만 당최 입에 넣지 아니하시고 도로 밀어내시었고 그런 중에도 9명의 자식들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고향. 빈집에서 며칠 밤을 보낸 다음 날 풍산 장날이 서던 날이었다. 김노인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 우물물을 가마솥에 부어서 펄펄 끓인 후 자신이 오랜 세월 소를 키웠던 마구칸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목욕하는 사이 낯익은 쥐가 물끄러미 김노인을 쳐다보고 앞마당에 쳐다들 놨던 해 심었던 반수 감나무에서 평소처럼 까치가 울었다. 목욕을 마친 김노인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주신 깨끗한 한복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고향집을 나섰다. 마침 느티나무 아래서 당파씨를 고르던 이웃집 시울실 할매와 구단댁 할매가 뽀얀 한복을 입고 나서는 김노인을 보시고는 저 어르신 아침부터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고 어디로 가시노? 서울서 돌아와가 내도록 식음전폐 하시고 누워 계시더니 오늘은 풍산장에 가실 모양이시더. 서울 잘 사는 아들한테 호강하러 가신 분이 저렇게 돌아와서 당체 말도 아니하시니 맴이 아프이더. 어제 아침에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는데 한 숟가락도 안 먹었디더. 당뇨도 더 심하고 이제 허리병도 도져서 걸음도 잘 못 걸으실 것 같아 하더니 읍내 약사로 가는 모양이시더. 빈집에 전기도 없어 우짜니껴. 전기는 어제 통장 말로는 다음 주에 불키도록 한전에서 다시 전기 넣어준다니까. 남의 모탈이시더. 남의 모탈이시더. 당파시에 묻은 흙먼지를 털털 털면서 구담댁 할매가 그 많던 뭉전 옥답 다 팔아 자식들한테 다 떼이 붓고 늙음하게 남의 일 가지 않니더. 사투리가 맞네요. 지가 그 말이시더. 늙음하게 도시 며느리 꼬임에 빠져서 땅 팔아서 서울 간 영감쟁이들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 걸리고 날만 새면 종로 무슨 공원인가 거기 간다카이다. 종로 공원? 거긴 뭐하는 곳인데? 거 가면 낮에 밥을 공짜로 주는데 마카 줄 서서 기다린다 카드너. 영감쟁이들이 우야꼬 밥 한 끼 얻어먹을라꼬. 그케도 거기 가는 영감들은 다행이라 카더라. 다리가 성하지 못해가 잘 걷지도 못하는 영감쟁이들은 집에 종일 있기는 며느리 눈치 보이까 마카 골목에 나와서 편하게 앉을 헌 의자도 없이 내도록 땅바닥에서 퍼질러 앉아서 논다 카디더. 저런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휴 하고 긴 한숨을 쏟아내셨다. 시우시라 할매와 구담 할매가 걱정스러운 듯이 가만가만 힘겹게 걸어가시는 김노인 쪽을 바라보았다. 김노인은 읍내길로 안이 가시고 참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있는 마을 앞산 정살미 쪽으로 오르셨는데 힘없이 가만가만 발걸음을 가시던 김노인을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서 고향집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시는 김노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할매들이 걱정스럽게 다시 저 어르신 어디 갔는데 읍내로 안 가시고 앞산으로 올라가시노? 할마이 묘에 가시나? 정살미 산에 할마이 묘가 있잖니? 이제 와서 할마이 묘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까? 오죽 가슴이 답답하면 할마이 묘에 가실니까? 다녀오시면 속도 풀리실 끼고 밥 숟가락도 드실 끼시더. 걱정 마이소. 그카마 이따께 노인정에서 배차정 꼽는다 카던데 한 접시 갖다 주시더. 그래시더. 시우실 할매가 당파 뿌리를 땅에 탈탈 털면서 다시 눈시울을 붉어졌다. 그날 해가 어둑어둑 해져도 앞산으로 오르시는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오시지 않았다. 구담댁 할매가 노인정에서 배차전 한 접시 하고 막걸리 반병을 들고 저녁무로 김노인 집을 갔지만 김노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들 걱정했지만 누군가 서울 아들집으로 다시 간 모양이시더 하는 바람에 다소 안심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동네 할매들이 김노인 빈집 처마에 반쯤 비워놓은 농약병을 들고는 우약구 우약구 탄식을 하며 눈물을 훔치셨고 읍내 형사들이 정경들을 앞세우고 앞산 김노인 할머니 산소 쪽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고 마을 어귀에는 읍내 앰뷸런스 한 대가 다급하게 웽웽거리면서 들어서고 있었다. 구답사 할매와 시우실 할매가 아무래도 걱정스러워 점심 먹고 정삼이 산에 올라가 보니 김노인이 할머니 묘 앞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활명수병이 엎질러져 있었다. 김노인 주변에는 이제 새로 돕기 시작했던 잔디가 많이 뽑혀 있었고 일부 뽑힌 봄 잔디, 풀은 김노인 손에 움켜진 한움큼 지어져 있었다. 고통에 겨우 주변 풀을 뽑았던 김노인 손을 보고 구담댁 할매와 시우실 할매가 이를 웃자노. 이를 웃자노. 이런요.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 잔디를 다 뽑았니 겨. 어른요. 이게 무슨 일이겨. 정경들이 들것에 김노인을 흰천으로 덮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그 뒤를 두 할매들이 꺼이꺼이 통곡을 하면서 따랐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왜 며느리들은 그렇게 독하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이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부모들을 애지중지하고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분, 제가 뭐, 아, 막 가슴이 너무 막 울먹거려가지고 제대로 잘못 읽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두번 읽었는데도 잘안 되네요. 너무 눈물이 나왔어가지고. 글쓴이 어주자님은 전문 작가는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향토색 짙은 글을 SNS에 종종 올립니다. 풍산 출신 70세, 안동 경안 고교 졸업, 본명은 조정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작가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동 글이에요. 아,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며느리들, 아들들, 왜 그렇게 부모 돈을 못 써가지고 난리 들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들도 늙으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려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신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착한 마음, 예쁜 마음, 고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정말 사시고, 부모한테 대주지는 못하더라도 뜯어먹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김종욱이를 미워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늙은 게 뭐가 죄고 부모가 뭐가 죄입니까? 부모한테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해드려야 내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살면 착한 마음, 이쁜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웃고 삽시다. 웃어야지 기분이 싹 업이 돼요. 여러분, 다음 영상 웃음 치료 운동 함께 하세요. 제가 바로 밑에다가 웃음 치료 운동, 호탕하게 웃는 웃음 치료 운동 넣어놓을 테니까 아래 설명란에 한번 보시고 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르시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글 읽는 것도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우수 운동하시고, 건강 음식,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드시고, 우리 날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삽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